자, 파이팅 갑시다. 오늘은 안 먹는 거 먹자. BF 시작 한번 해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라빠크동입니다. 시즌7 PB가 나왔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부익부로 일단 골드를 벌고요. 이게 뭘 할 거냐면은 이 딩거랑 이 트타를 넣으면은 조련사가 생기거든요. 이게 뭐냐면 뇸뇸이가 생기는데, 이 뇸뇸이에게 간식을 아하. 주면은 얘가 그 성이 업그레이드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이번판에 키워보죠. 이거 이렇게 가가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두꺼비가 역할이 뭐냐면은 굴덩이를 던져가지고 피해를 줍니다. 약간 혁신가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 혁신가인데 얘가 PB 이제 나오기 전에 제가 한번 해봤어요. 이게 4성까지 한번 해봤는데 이게 막 5성 6성도 된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 판에 한번 뇸뇸이를 키우면은 괜찮지 않아? 근데 네이밍 진짜 잘 짓긴 했다. 뇸뇸이 오늘 일단 뇸뇸이 잘 만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금 보면 좋죠? 이게 아마 그 성별로 다를 거예요. 그니까 지금은 딩거가 1성이고 트타가 1성이니까 간식을 2개 준 거지. 이제 룰루가 추가되면 간식을 3개 주는 거고, 트타 2성 찍고 딩거 2성 찍으면은 2개씩 늘어나는 거니까 좀 딩거 트타 3성각을 노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할 거면은 트타 캐리가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트타 캐리로 가가지고 트타가 물리딜이거든요. 뭐 라위 같은 거 집어넣어가지고 이 폭발 화약이 상대방한테 이렇게 묻혀가지고 데미지를 줘요. 그래서 이거를 좀 활용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일단 뇸뇸이 뽑았으니까 이번 끝까지 가자. 어차피 이미 돌아갈 길이 없어. 뇸뇸이 키운 순간 끝이야. 기다리다 보면은 뭐 어떻게 되지 않을까? 뇸뇸이만 믿어. 뒤집게 먹어도 만들 게 없어요. 이건 그냥 딜템을 먹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중첩이 안 되네. 아, 이거 좀 아깝다. 그 원래 18로 돼야 되는데 19거든? 이러면 중첩이 안 된다는 거니까 굳이 막 용술사 챔피언을 2개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러면 일단 확실한 거는 오염패 박아야 됩니다. 예. 와, 근데 진짜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와, 쉽지 않은데? 와, 쉽지 않은데? 자, 리롤 쳐볼게요. 이거는 스타 일단 나오고, 그러니까 뭔가를 같이 가져가야 돼. 이것만 가면 안 될 것 같긴 해. 스타 포병대 한 번만 더. 나이스. 그래도 나쁘지가 않아요 상황이. 일단 구인수 주면은 괜찮은 게, 트타가 포병대라서 포병대가 5번 때릴 때마다 데미지를 주거든요, 광역으로. 그래갖고 구인수 같은 거 좀 많이 괜찮죠? 그리고 이 정도면 근데 리롤 결과 나쁘지 않아. 딩거 2성까지 찍었으니까 룰루까지만 찾으면 돼. 룰루 찾아서 이거 조련사 키워서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보죠. 어! 큰 손? 요술사는 많으니까 트타한테 쓰면 되긴 하거든? 큰 손 먹자. 이거 솔직히 뜻밖의 행제는 별로죠. 큰 손으로 굴려야 돼 이거. 일단 간식 9개 좋아요. 굴려요 그냥. 나쁘지 않아? 나빠? 나쁜 거 같아. 나쁘지 않아. 이거 지금부터 간식 6개씩 주면서 갈 수 있거든. 나쁜 거 같아. 나쁜 거 같아 아무리 봐도. 이제 3포병대 갑시다. 이거 뭐 그냥 딜찍노 해버리죠. 뇸뇸이 원 탱커로 가자. 안되겠다. 이 게임의 희망은 뇸뇸이 원 탱이다. 봐봐, 이런 뭐 태블망 레오나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포병대 왕관 하나도 무섭거든요. 잠깐만, 저건 뭐야. 근데 선리롤로 내가 트타 먼저 삼성 찍으면 되긴 해. 그러니까 지금 약한 거는 앞라인이 약해서 그런 거지 뇸뇸이 키우면 강해집니다. 언젠가는요. 자, 이러면은 9개인데 이렇게 3개. 이거 그냥 선리롤로, 아니야 근데 다음 턴에 롤 쳐야 돼.
딩거 삼성은 포기하고 룰루 삼성이랑 트타 삼성은 6렙에 노려보죠. 아 난동구. 와 난동구 왜 이렇게 뭔가 추억이 돋는 것 같지? 아니 지금 시즌 6.5에도 아...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뭔가 추억이지? 아, 지금 앞라인만 강화시키면 돼요. 거기다 룰루가 공격 룰루가 공격 속도를 올려준거든? 여기까지 합하면은 괜찮아. 여기다가 CC는 또 징크스 궁극기가 CC라서 앞라인만 튼튼하면 돼. 앞라인이 튼튼하기 좀 어렵긴 한데 괜찮아. 이거는 주검이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차피 트타가 삼성이라 주검 효율도 괜찮고 여기서 가장 사기 챔피언이 자야거든요. 그래서 자야를 뺏어야 됩니다 이거는. 자 일단 용념이 이성으로 진화했고요. 트타 삼성 찍어요 그냥. 어? 와 근데 와 포병대 나왔다. 참아! 참아 여기까지만. 우수권 스펙이 나오긴 했어. 이거 오른 같은 거 하나만 뽑아가지고 앞라인 하면 될 것 같거든? 일단 요념이가 이성이라서 훨씬 앞라인 잘 버티죠? 잘 버... 딜징도 하면 되긴 해. 오케이 딜징도 포병대 딜징도. 아 뭔가 직라인이 이렇게 원래 패는 게 맞나? 아, 뭔가 자,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나쁘지 않아. 이거를 어떤 식으로 깨달은 게 징크스를 탱커로 쓰면 돼요. 징크스가 와자와자 뻥이니까 앞에서 궁극기 쓰고 스턴 걸어주고 그냥 막아줘야 될 것 같아. 그거밖에 제가 봤을 때 답이었거든요. 이 게임의 답을 찾는다면 아닌 것 같아. 염료마 염료마 삼성 언제 되냐 염료마.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되는데. 와 미쳤다. 와 오 근데 크립 지나서도 염료미한테 먹이 주네. 징크스 스타가 떠야 됩니다. 게임 적기 1보 직전이에요 지금. 지금 게임 탈주하기 5분 전이거든요? 아니 이거 삼성만 다 완성되고 뇸뇸이만 키우면 괜찮을 것 같아. 앞라인 탱커가 솔직히 뇸뇸이 하나로 채우는 거는 조금 무리수인 것 같긴 해. 내가 생각해봐도 그거는 뇸뇸이한테 너무 무리한 걸 부탁한 거긴 해. 나이스. 그래도 이런 조합은 제가 이기죠. 부럽다. 이거 챔피언 복직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즐길 필요 없어. 오케이 뇸뇸이 삼성. 뇸뇸이 삼성 좋아요. 뇸뇸이 커졌어요 엄청. 시간 더 올려. 딜징 하자. 한 마리 안녕. 올라갑니다. 지금 사성 찍으면 돼요. 앞라인 불안하잖아. 뇸뇸이 사성 찍으면 되거든. 일단 1등이 트타 절대 못 찾아요 이거는. 너무 무서워. 왜 움직인. 체력 1740. 체력 1740이고 박마저 125씩. 자 이거는 카운터죠. 이렇게 앞라인 약한 조합은 내가 딜찍도 할 수 있거든. 요염이가 발사 삼성. 오 야 근데 데미지가 되네. 아니 요염이 딜 좀 나오는데 이거? 지금부터 떡상 가기다. 지금부터 올라갑니다. 자 지금도 요염이 먹이 들어가고 있죠. 살아남으면은 무한대로 강해지긴 해. 여기가 이제 1등 변수니까 어떻게 5포병대? 할 수 있어요. 상대방도 그렇게 딜이 강한 조합은 아니거든. 그러면은 뭐다? 그냥 뇸뇸이가 잠깐 버텨주는 사이에. 뇸뇸이 왜 이렇게 작아졌냐 근데. 작아도 괜찮아 귀여우니까. 그 다음에 룰루 공속 받아서 스타가 다 패면은 할만하다. 야 근데 거의 진짜 어거지로 이기는 것 같다. 야 진짜 힘으로 어거지로 이긴다. 어거지로 서풍을 하나 가져갑시다. 1등 이거 투타만 띄우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오케이 먹이. 오케이 곧 다음 턴에 눈염이 사성으로 진화합니다. 기다리세요. 세나한테 서풍 줘야 돼. 눈염아 오케이 징크스 삼성 찍어도 뭔가 불안한 것 같냐? 세나 스턴 좋았고요. CC가 없는 건 아니에요. 나름 세나랑
룰루랑 좀 CC 든든해요. 오케이. 아 근데 와 뭐야 궁극기 왜 연속 써. 아 이거 씨 할만했는데. 근데 9대6으로 싸웠는데 이 정도면은 레벨업 하면 이겨. 아 날개 달렸는데 맞냐 이거? 자 스펙이 체력이 2200 됐고 방마저가 175로 올랐어요. 주문력도 올랐고 176. 생각보다 예, 약하진 않을 거예요 아마도. 와 이거 자야인데 이길 수 있으려나? 근데 상대방이 그렇게 센 조합은 아니야. 자야만 무섭고 다른 건 안 무섭거든. 사성용 사성용념이 오케이. 자야 반피 딜 잘 들어가고 룰루 궁 한 번만 더. 나이스. 아 진짜 이거 레벨업해서 뭐 하나만 넣으면 이길 수 있어 진짜. 기다려봐. 아 뭐야 아 이거 사성에서 그대로에다가 이제 그 스펙만 올라가네요. 이거 그냥 먹자 이거. 내가 부족한 건 골드니까 이거 먹어버립시다. 아 일단 실내 도착했고요. 폭풍을 넣을게요 이거. 폭풍이 좋은 게 9초만 버티면은 그 번개 지지직으로 광역 CC를 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포병대보다는 이걸로 시간을 벌어줍시다. 그 다음에 지크를 달까 그냥? 지크 달자. 이렇게 갑시다. 아 이거 룰루한테 서풍 걸기는 좀 그랬어. 룰루한테 서풍 걸면 이제 끝이거든 나는. 인생 끝이라서 일단 전환했어요. 이렇게 바로 녹였고 스윈 삼성을 녹이냐 못 녹이냐인데. 와 진짜 세다. 와 뭐 이렇게 세냐. 염념이는 점점 강화되고 있어 지금. 염념이 딱 5라운드만 버티면 이거 우승 스펙이라고 지금. 클론 그런 거 있나? 헬카림 두 개 니코 패시브. 아 근데 아 이거 봐도 너무 거슬리는데. 그래도 진짜 룸룸이 많이 잘 버텨지죠? 아까보다는 아까는 진짜 아예 못 버텼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버틸 수 있거든? 봐봐 이기잖아. 여기 누구야? 지금 2등을 압도적으로 이겼으니까 잘하면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내가 봤을 때 서풍 투타 걸면은 딜이 없거든 얘? 얘 진짜 약해 생각보다. 얘 강한 척 하는 거야 진짜 별거 없어. 룸룸이 내 룸룸이가 훨씬 세. 번개 자자작 스턴 좋았고요. 나이스 오른 궁극기까지. 이러면 이기지. 오케이 염념이 한 턴 더 강해집니다. 한 턴 더 강해져요 한 턴. 덧발톱 조금 땡기긴 해 지크보다는. 주롯도 근데 나쁘지 않았는데 코르키가 이성돼가지고 주롯은 못 먹었죠. 레벨업 염념이 2860 돌파. 오포병대까지 딱 되는데. 아 근데 이거 한번 팔아야 돼. 소풍을 잘 걸어봅시다. 이거는 이건 시바나 소풍을 걸 수밖에 없네요. 이건 근데 진짜 이성 시바나라서 시바나 소풍 안 걸면은 안 돼. 이거 자야가 문제가 아니야. 자야도 문제인데 시바나도 문제야. 다 문제야. 복합적인 문제야. 주검이라서 녹이나? 아 이거 시바나라서 졌다. 하지만 염념이 한 턴 더 강해집니다. 체력 2900 3000 너만 믿는다 친구야. 얘는 뭘 띄워야 될까? 얘 딜 없거든? 이거 제가 딜링이 충분하니까 그냥 니코나 헤카림 띄울게요. 둘 중에 하나. 앞라인 녹이는 속도가 다르거든? 나는 녹일 수 있어. 상대방은 근데 내거 눈염이 잘못 녹여. 이런 식으로 바드가 좋긴 하지만 딜링이 없으면 약간 애매하죠 결국에. 잡았고 이러면은 결국에 바드 혼자서는 못 이기잖아. 나이스. 이거 왜 이겼냐? 염염이가 강해서 이겼다. 염염이 덕분이다. 자 리신이랑 오른 이성. 난 전투로 말한다. 리신 오른 이성. 나이스. 이제 지면은 그냥 죽는 거야.
근데 시바나가 아마 거신이긴 한데 룰루 궁 같은 거는 당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할만하지 않을까? 오케이, 잡았고 염염이 살아있고 진나이 잡은 거 같은데? 안 돼! 놈놈아, 미안하다! 내가 약하다! 이렇게 놈놈이가 있다. 하지만, 놈놈이 죽었어.